안녕하세요. 모두카 처먹은 역사왕의 포청왕입니다. 6티어인 쿤밍급은 드디어 원판 23들이랑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능이 동등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미일 세나라는 새로운 방공 구축함들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미국은 AMDR, 에이스 방식의 화면 배열 레이더를 준비하고 있었고, 일본은 전자장비 장인들답게 FCS-3라는 우수한 방공 시스템, 그리고 한국은 KDDX를 준비하고 있었죠. 따라서 이대로 가다가는 쿤밍급의 하드웨어적 우세는 당연히 한미일한테 금방 따라잡히고, 중국이 소프트웨어 설계 기술이 굉장히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미일 세 나라가 하드웨어를 따라잡음으로써 성능적인 우세마저도 이를 위기에 처했던 겁니다. 아니 한 세대 이전 물건인 이지스함조차도 이제 막 성능을 따라잡은 게 중국이니까요. 그래서 중국은 진짜 돌아버렸는지 어마어마한 물건을 세상에 내놓고 맙니다. 바로 7티어인 레나이급이죠. 055형 구축함이라고도 하는데요. 사실 이건 구축함이 아닙니다. 배수량이 13,000톤급으로 방공 순양함이라고 불러야죠. 참고로 제가 이 물건을 난창급이라고 불렀어가지고 좀 헷갈리실 분들이 있는데요. 원래 레나이급 1번함이 난창함이라가지고 난창급이라고 불러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실 13,000톤이나 되는 굉장히 큰 체급,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대형화되고 있는 방공구축함의 추세에 굉장히 잘 맞춘 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방공구축함들이 이렇게 커질까요? 바로 저전력 저발열에 질화갈륨 기반의 새로운 레이더 송수 신소자들이 개발됐고, 그와 동시에 장거리 스탠드오프 무기와 스텔스기들의 등장 때문입니다. 이전보다 더 저전력에 그리고 저발열의 소자가 개발되어가지고 훨씬 더 크기가 작은 레이더, 그리고 더 적은 전력만 써도 이전에 이지스함 같은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지만, 우리 인류는 그런 식으로 저전력 저발열자를 사용하지 않죠. 더 집적시키고 더 크기를 키워가지고 성능을 몇 배 더 키워서 스텔스기와 장거리 스탠드오프 무기로부터 방어하는 능력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우리는 이런 현상을 다이렉트 리바운드 이펙트라고 합니다. 직접적 반등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물건을 만들어내면은 효율적으로 변한 만큼 더 큰 성능을 기대해가지고 더 많이 쓰게 된다는 그런 효과죠. 실제로 우리가 저전력 저발열 CPU를 개발하면은 그거를 그대로 쓰진 않죠. 이거를 저전력 저발열이 된 만큼 코어 4개를 붙여가지고 쿼드코어로 써먹죠. 왜냐면 우리가 새로운 CPU를 사는 이유가 전기세를 덜 내기 위함이 아니라 신작 게임을 풀옵션으로 돌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런 인간의 욕심이 개입하기 때문에 기대한 만큼 저전력 저발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이전보다 크기가 커지고 전기도 많이 먹게 되는 거죠. 이런 원리를 거쳐가지고 방공구축함들이 더 크기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나이급은 현대적인 방공구축함 트렌드에 잘 맞춘 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앞서 있는데 레나이급은 쿼드러플 에이스다 사면 배열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유, 굉장히 대단한 시스템이에요. 이거 세계 최초입니다. 참고로 C와 S밴드로 작동하는 기존의 346식 레이더를 개량한 물건에 추가적으로 장거리 탐지용 L밴드 패널, 그리고 따로 일루미네이팅 패널을 분리해가지고 X밴드로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S, C, L, X 4개의 대역으로 움직이는 에이스다 레이더 시스템이죠. 쉽게 말해 메인 방공 레이더 패널만 12개라는 거예요. 경쟁작인 AMDR도 듀얼 밴드 구성을 포기하고 S밴드 하나로 밀고 나가기로 했다는 점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온갖 레이더로 다 도배하는 중국의 방공구축함 설계 사상이 잘 녹아들어간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정도 소프트웨어적인 기술력이 많이 미국에 비해서 딸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크기도 키우고 막 여러 가지 대역으로 포장해가지고 나온 게 원인입니다. 미국은 AMDR을 개발할 때 가장 큰 모듈인 69개짜리 모듈 기준으로 무려 S밴드 하나만으로 660km에서 스텔스기를 지속적으로 탐지 추적할 정도로 굉장히 괴물같은 성능을 보여주거든요. 이거는 소프트웨어 기술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중국은 그게 안되니까 여러가지 레이더 대역들을 갖다 통합을 해가지고 시연을 해야만 간신히 AMDR과 동급의 성능을 맞출 수 있었던 거죠. 쿼드러플 에이스다 레이더 중에서 가장 큰 메인 방공 레이더는 346식을 개량한 346B형 레이더인데요. 이거는 S와 C밴드를 담당합니다.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4,700개의 송수신 소자를 쓰는 346A형에 비해서 2배가량 늘어난 9,000개의 송수신 소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AMDR 69개 모듈형이랑 비슷한 크기를 자랑하죠. 원래 S와 C밴드로 일루미네이팅 기능을 통합해 쓰다가 X밴드에 일루미네이팅 패널을 따로 달아준 이유는 이전에 S와 C밴드로 사용하던 일루미네이팅 기능이 정확도도 그렇게 높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따로 분리를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X밴드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탐지는 좀 불리하지만 중거리까지는 굉장히 정확한 정밀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일루미네이터로서 쓰기에는 굉장히 좋은 물건입니다. 레나이급의 충격적인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진을 잘 보시면은 마스트가 완전한 형태의 통합 마스트임을 볼 수 있어요. 이 통합 마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의 센서를 마스트 한 개에 통합을 해서 몰아넣음으로써 레이더 반사 면적도 줄어들고 각 센서들의 효율도 극대화되었다는 게 아주 장점이죠. 심지어 센서들도 전부 레이더 패널을 A사화 시켜가지고 360도에서 실시간 탐지가 가능하게끔 전부 다 사면 배열화 시켰습니다. 전신을 A사 레이더로 도배한 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는 기존의 주구장창
한창 쓰던 미네랄 에미 시스템, 그리고 VHF 대역의 초장거리 탐지 레이더도 통합이 됐고요. 뭐 IFF, 그러니까 피하식별용 안테나도 통합됐고, 뭐 ECM, 그러니까 방해전파 때려주는 놈도 통합됐고, ESM, 뭐 온갖 게 다 통합됐습니다, 진짜. 유일하게 통합되지 않고 원판 그대로 쓰는 물건은 2티어인 광저우급부터 쓰기 시작한 364식 수평선 탐지 레이더만 원판 그대로 달렸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현대 방공 구축함 추세에 굉장히 잘 따른 설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통 방공 구축함들이 현대에 오면서 굉장히 멀리 그리고 굉장히 높이 있는 물건은 잘 탐지하는 그런 물건들을 메인 방공 레이더로 사용을 했지만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정작 초저고도에서 시스키밍에서 들어오는 적의 대한미사일을 탐지하기에는 굉장히 골룸했다는 게 문제였어요.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수평선 탐지 레이더, 그러니까 좀 아래쪽을 잘 보는 레이더를 갖다가 따로 달고 있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지스함들도 SPQ-9B라는 수평선 탐지 레이더를 변형 없이 그대로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도 시스키밍 표적을 탐지하기 위해서 굳이 변형 없이 수평선 탐지 레이더를 달아서 쓰는 거죠. 또한 이번 레나이급에서는 LPI 기능이 탑재되었어요. 이게 무슨 기능이냐고 하면은 원래 레이더 전파에 비해서 훨씬 더 특수한 파형과 특수한 전파를 내뿜어가지고 레이더 전파를 수신해가지고 분석하고 역추적해가지고 위치를 알아내거나 혹은 레이더의 특성을 알아내는 RWR이나 ESM 장비로부터 탐지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거는 최신형 방공구축함이나 스텔스기에나 달고 나오는 그런 최신형 기술이거든요. 이거를 레나이급에서 달고 나왔다는 점에서 이제는 기술적으로 러시아를 많이 추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러시아는 LPI 기능 고사하고 에이사 레이더 하드웨어조차도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소프트웨어 설계 기술이 드디어 선진국들과 동등한 선상에 올라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돈이 무섭습니다. 돈 이렇게 쏟아 부으면 안 되는 것도 되네요. 그런데 아무리 저전력 저발열 소재를 만들었다고 해도 막 온갖 레이더를 갖다가 다 사면 배열로 붙여놓으면은 성능이 어마어마하겠지만 전력 공급은 어떻게 할까 이것부터 고민이 되겠죠. 자, 그래서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레나이급은 무려 3만 킬로와트라는 어마어마한 발전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5티어 쿤밍급에 하나 들어갔던 QD50 발전기를 6개나 때려 박아놨죠. 세종대왕급이 9300 킬로와트 정도의 총 발전량이라는 걸 생각해보자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발전량을 자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주말특급이 8만 킬로와트라는 점에서 여기에 확실히 열세긴 하지만 이 정도만 해도 일반 서방제 구축함들은 떡바르고도 남을 정도의 발전량이라는 거죠. 그만큼 전기를 많이 먹기도 하고요. 주말특급이 전력 공급 과부하에 대비해가지고 보조적으로 가스터빈 엔진을 발전용으로만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중국도 이처럼 가스터빈을 추가로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 더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큽니다. 다만 이걸 보고 뭐 레일건을 달 수 있네 뭐네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8만 킬로와트나 생산할 수 있는 주말특급에서도 레일건 운영은 포기가 됐거든요. 이거는 인류 현재 기술 문제상 레일건이 현재 껴들을 구석이 없습니다. 수직 발사관 112세를 달고 있는데 오히려 만산통급이라는 체급을 생각해보자면 굉장히 적게 달고 있다고 봐야 되죠, 무장을. 왜냐하면 저기에는 대한미사일까지 다 통합된 개수니까 사실 순수하게 대함 용도를 제외한 용도로 쓸 수 있는 공간은 96세밖에 안 되니까 오히려 다른 구축함들에 비해서 비율상으로 따지면 화력에서 10세라고 보면 되죠. 왜 그러냐면 중국 해군도 이 과무장 설계의 문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직 발사관을 늘리거나 하진 않았던 겁니다. 아마 한국 해군이었으면 저 정도 체급이었다 160세는 때려박았을걸? 뭐 레나이급에도 단점이 하나 있다면 요즘 대세가 되는 통합전기 추진 방식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통합전기 추진 방식은 기존처럼 동력체계가 직접 스크류를 돌리는 게 아니라 동력체계를 돌려서 얻은 전기로 스크류를 돌리는 방식이다 보니까 전투함에서는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작아서 잠수함 대비에도 굉장히 좋아요. 관련 논문은 제가 설명란에 적어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중국산 가스터빈인 QC280을 4개 배치한 코게그식 방식의 추진 방식이거든요. 레나이급은 일단 이 시스템이 레나이급이 달고 나오지 않은 이유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전력을 먹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통합 추진 체계로 가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많고 또 아직 통합 추진 체계를 연구 중인 걸로 지금 사료되고 있습니다. 종합하자면 7티어인 레나이급은 줌왈트급을 제외한 현존하는 서방의 어떠한 방공구축함도 비벼볼 수 없을 정도의 성능을 가진 막강한 물건입니다. 아까 레나이급의 메인 방공레이더인 346식 B형 레이더가 미국 AMDR의 가장 큰 모듈 버전이 69개 모듈 버전이랑 동급이라고 했잖아요. 문제는 이 69개 모듈짜리를 갖다가 장착한 함선은 현재로선 없으며 앞으로도 건조될 예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말특급을 제외한 모든 방공구축함을 상대로 레나이급은 우위를 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보조합을 통한 추측 혹은 외형적으로는 단점을 찾기가 오히려 더 어려운 게 이 레나이급입니다. 아니 뭐 이런 괴물같은 물건이 다 있어. 물론 까고 보니 중국제라는 말도 있듯이 이 레나이급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는 뭐 국뽕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주변 정보를 잘 종합해보면 바로 논파가 되는 게, 이전에 만저우급이나 훈민급이 나왔을 때는 이거 RL버크급이랑 동급이라고요, 이지스레이더보다 우수하다고 라고 빠락빠락 우겨 됐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정반대로 서방세계가 레나이급을 보고 굉장히 경악에 빠졌는데, 이때 중국 정부가 이랬습니다. 야 이거 어차피 RL버크급이랑 동급이야,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의도적으로 성능을 깎아내려서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하게 참고할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지금 뭐 주말트급보다 레나이급이 성능이 안 좋은 건 맞는데, 주말트는 3척에서 끝났고 레나이급은 지금 8척째 뽑혀져 나왔거든요. 그리고 12척이 더 뽑혀져 나올 예정이랍니다. 한국과 일본으로서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지금 깝깝해요. 뭐 어찌됐든 잘 되길 바라봅니다.